이어서 이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를 던진 배우 정우성 씨 소식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우성 씨 이번 논란이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신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소식이죠? 영국 BBC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뭔가 정우성 씨 관련해 논란된 것 자체를 좀 BBC는 비판적으로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 스타의 혼외자 스캔들이 국가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는 했는데 문가비 씨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문가비 씨가 혼자 아이를 낳았잖아요. 네.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정우성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는데 BBC에서는 결혼 외 출산이 금기시되는 보수적인 국가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력 외신인 어쨌든 BBC까지 이렇게 주목을 할 정도면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네. 이번 기사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나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들을 담았는데 특히 한국 여론들, 뭐 포털 사이트 댓글이나 이런 점들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국내 비판 여론들, 특히 뭐 정우성이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아이는 돈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정우성이 윤리적인 사람인 척했다는 게 문제다. 이런 댓글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 국내에서는 정우성 씨 과거 영상까지 소환되면서 비판 여론이 컸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혼모 캠페인에 참여했던 그 영상 주목이 됐었는데 잠시 이 영상을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촬영을 앞두고 촬영을 하면서 내가 같이 해도 되는 캠페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제 그 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삶의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BBC는 이런 한국 여론을 소개하면서요. 한국 연예인들이 종종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극도의 감시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도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 점도 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우성 씨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면 거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네. 이 혼외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경우에는 이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 성을 따르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원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잖아요. 네. 이걸 부성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인 없이 사실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러면 혼외자의 경우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 아이의 존재를 인지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듣고 오시죠. 신자로 받아들이는 것, 법률상 자녀가 되려면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생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법률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인지까지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만약에 인지 과정을 거쳤다면 네, 밑에 자녀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상 이게 자녀 관계가 되면 추후에 뭐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인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지가 뭐 단순히 알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시, 읍, 면장에 신고를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우성 씨가 이 인지 절차를 밟는다면 아이는 정 씨의 성을 따를 것이고 만약에 두 사람이 합의가 되면 문 씨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정우성 씨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 출생 신고를 하고 이름을 짓는 권한 모두 당연히 문가비 씨에게 있습니다. 문가비 씨가 아이에게 본인 성인 문 씨를 주는 건 누구 동의도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엔 정우성 씨가 인지신고를 하냐 안 하냐 이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이번에 저출생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비혼 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해요. 어떤 소식이죠?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혼외 출산에 대한 저출생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저출생 대책이 시행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요. 비혼 출산아가 차별 없이 자라도록 지원한 부분을 살피겠다. 네. 이렇게 비혼 출산아를 언급을 했고요. 혼인이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국가에서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에 확실히 화두를 던진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